이재명 대표, 그때 제가 읽지 않았었나요? 이재명 대표 괜찮을 거라고. 8월달 운세예요. 재난지원금은 주는 거로 나왔었는데 아마 다 저기 뭐야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지들은 나가서 하룻밤 호텔비를 1억씩 쓰고 쳐 쓰고 다니는 것들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국민들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윤환용이에요, 윤환용. 8월 달에 이재명 대표를 누군가가 크게 배신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또, 8월 달에 시작은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해요, 그래도. 시작을 좋게 하고, 뭔가 계획을 다 굉장히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돼요. 계속 검찰들이 괴롭힐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것들이 끝날 때는 어마어마한 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여러분들 재판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그게. 웬만한 사람들은 송사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동연이라는 이 작자는 필요한 자료도 주지도 않고, 정말 사악한 것들이에요. 김두관도, 김동연도, 우리가 한때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별 쓸모 없는 쓰레기들이었을 뿐이에요. 8월 달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노력을 한 결실을 좀 얻게 된다든지, 그리고 8월 달에 막혀 있던 일들이 좀 많이 이렇게 풀리면서 뭔가 열매를 맺기도 하는 일도 생겨요. 그렇지만 숲을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은.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이재명 대표도. 기쁜 소식도 들어오고 그런 건 있는데, 저게 아까 그 정봉주 의원 리딩 쫙 했는데, 이게 정봉주 씨가 아닌가, 저 카드가, 킹 오브 완즈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현희든지, 이현주는 퀸 오브 소울즈지. 이 여자도 최고위 중에 누구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왜 윤환영이 나올까요? 윤환영이 나오고, 이 문재인이 또 설치고 다니죠. 지금 최고위 경선하면서 언론에 막 관심을 최고 많이 받아야 될 때가 되니까 또 기어나와서 그린 수소인지 뭔지 공장을 왜 그러고 다니냐고요. 지가 뭔데. 전직 대통령이면서 잊혀지고 싶고 조용히 살겠다고 감자나 심고 있을 것이지 왜또 기어나와서 관심 종자예요. 이제 보니까 이재명이 관심 받는 그 꼴을 보질 못해요. 기어나올 때 보면 꼭 뭔가 민주당에서 뭔가 하려고 할때그 관심을 뺏어가려고 기어나와요. 그리고 김명신이 위험할 때툭 튀어나와서 도와줘요. 윤환영이 위험할 때툭 튀어나와서 도와줘요. 여러분 돌아가서 다 보세요. 언제 저 작자가 기어나와서 저러고 다녔는지. 이 보통 사악한 자가 아니에요. 저자도 벌 크게 받게 될 거예요.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저렇게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와 이한두 사람 정도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물론. 뭔가 좀, 이제 만나서 최고위 뽑힌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화합을 다진다든지. 그 재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야, 진짜 재촉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이긴다. 어우, 웬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된다. 9장.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선고를 받아요. 이길 거예요, 저 재판에. 근데 어떤 이재명 대표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비밀을 알게 돼요. 누군가의 비밀. 그리고 약간의 실망하는 일도 생겨요. 그렇지만 재판은 이겨요. 벌금 100만 원안 받게 돼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답은 이긴다고 나왔지만, 벌금 안 받고 지나간다. 벌금을 안 받고 지나가는 쪽으로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낸다 해도 조금일 거예요. 조금. 운세 한번더 보고 마칠게요. 이건 문재인 같아요, 문재인. 문재인이 뭔가 난처하게 하는 일좀 있을 수 있어요. 이 퀸 오브 컵스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강선우인가? 강선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굉장히 크게 말다툼한다든지 법정에 가서 굉장히 신랄하게 싸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되게 크게 싸우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못된 짓 하려고 해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이기기는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엄청 괴롭히게 되는 뒤에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재판이라기보다는 8월 달에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생겨요.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뒤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걸 씹는 사람도 좀 있어요. 8월 달에. 그리고 약간의 실망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좀 있고 역시 8월 달에도 휴식을 좀 취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벌금을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